네. 이게 또 퇴근 시간을 사수해야 돼. 4시 반이라면서요? 그럼 적어도 4시 20분에 끝내야 돼. 네. 저는 더군다나 자, 어제 한국총회가 끝났는데 어제 본인에게 상을 주셨어요? 맛있는 저녁으로? 네. 네. 그게 잘하시는 거야. 본인이 수고했는데 본인이 상을 안 주면 누가 줘? 어제 더군다나 1년에 가장 힘든 날이에요. Big week, big month. 대단한 날이잖아요. 3월에 아프지 않고 여태까지 버텨줄 나 자신에게 오늘 멋진 저녁으로. 전 꼭 저에게 멋진 저녁을 선사합니다. 물론 그게 막걸리지만. 자, 1교시에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기술. 뭐 없다 한탄 말고. 개념. 네,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신묘하게 교단하. 여기 답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보여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맞추시면 훌륭한 교사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글씨를 정답입니다. 네. 허접한 킥진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칠판으로 썼어요. 예, 한 18년 전부터. 그래서 됐잖아 뭐 파워포인트 글씨 가리고 이러려면 아유 우리 노가다 아니잖아. 우리는 늘 노선비를 신경 써야 됩니다. 노력 대비 성과. 왜냐 애들이 우울해서 막 엄마들이 우울해서 난리인데 그 우울한 영혼을 돌보려면 누가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돼? 교사가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돼. 네, 자 질문이 질문 막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수준 있게 나는 대하여 태업을 말하고 있다. 네, 아무 문제 없다. 저 좀 스피디하게 나갈게요. 퇴근 시간을 지키는 일을 다 어떤 강의보다 더 중요하다. 학교 다니기 힘들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부모가 보시는 모습과 아이의 학교에서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어머니 첫 번째 나는 내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애가 집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 와서 풀어진다는 거지. 풍선이란 게 그래요. 압력이란 게 있으면 어디가 축축되다, 어디가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집에서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엄하게 하는 바람에 얘가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학교에 오면 풀어지는 거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과연 진짜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걸까? 의심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제가 여기 일지를 관찰 일지를 써라. 이게 지금 바로 ADHD 학생 관찰 일지예요. 교사는 바쁘면 돼 안 돼? 교사가 바쁜 건 안 돼. 애들 시켜야지. 그 아이 1교시부터 종례 시간까지 자는 그 아이의 옆에 걔가 호감을 갖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야 너 이게 관찰 일기를 좀 써라. 별거 없습니다. 1, 2, 3교시 주무신 4, 5, 6교시 나가신 이 정도를 간단하게 관찰 일기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써준 거고 이게 아주 큰 효자 역할을 했어요. 애 아버님이 이거 보시더니 아 아버님들은 환상을 갖고 있어요. 끝까지 환상을 갖고 그런 다음에 이거 보시더니 아 누군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본인이 아버님이 인정하셨어요. 바로 ADHD 치료 받았어요. 네, 보시고 뒤로 넘겨주세요. 별 내용 없습니다. 네. 자, 근데 포인트가 의견을 쓰지 마셔라. 자, 그러면 의견을 쓰지 마셔도 사실만 써라. 자, 영어 시간에 떠들기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습니다. 이번에 접었어. 이게 의견인가요? 사실인가요? 의견.
들었으니까 대들었다고 썼지. 어떠세요? 저는 의견인 것 같습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까? 대들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 대들어 이럴 때 맞습니다. 대들었다는 건 팩트가 아니죠.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의견입니다. 가치 판단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의견이 무려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떠든다, 떠든 걸 떠든다고 얘기하지 그러시면 안 돼. 듣는 학부모님 지금 맡기죠. 그냥 객관적으로 영어 시간에 5분 정도 과제를 주었는데 하지 않고 옆 사람과 얘기를 하기에 이렇게 쓰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여기도 있어요. 스캔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고.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이걸 느끼시라 해요. 관찰이 별거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팩트만 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뜨고. 학부모님이 그렇게 반발하신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눈을 네모나게 뜨세요? 이게 벌써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치 판단과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괜히 해서 그걸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돼버려요. 마지막으로 대들었다. 눈을 크게 뜨고 한 1분 정도를 저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쓰셔라. 철저하게 학부모님께서는 대당초 학교 부정한 학생 부모님은 학교를 믿지 않아요. 그때는 팩트에 정리되어 중요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을 모셨어요. 모시면 이제 깨알 팁이에요. 교무실은 상담하면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학교에서 가장 우아한 공간으로 모셔야 돼요. 회의실이 됐든,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어머니 오시 그 학부모 총회 때 나는 차를 대접했다 손 들어보세요. 차를 대접. 네? 음료수 말고 차 따뜻한 차. 이제 우리 좀 네. 노성비가 높아. 학부모 상담을 지리 뚫리면 이게 뭐 부담이 30명이 되는 거야.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커피포트에다가 차를 들고. 그러면 너무 시간. 이거는 학부모 상담 119에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거기에 노하우 팁을 제가 썼습니다. 학부모에서 차로, 그 다음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드리는 거예요. 아, 교무실에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보고 계셔요. 그리고 차분하게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저와의 아버님이 헐 했던 총은 네 아, 테이블이었나 보다. 빨리 하라는 얘기지. 네. 관찰기를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럴 때 이제 청소년 전문 그 여기 센터 상담 복지 센터에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이게 우리 미래 학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학교가 바깥에 문을 쳐도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도 답이 없어요. 같이 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오시는 센터 선생님들은 거기에는 상담 인력이 풍부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들이밀어. 이런 애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학교 옮길 때마다 제일 처음 가는 곳이 건강가정지원센터예요. 가서 센터장님한테 인사를 이번에 처음 봤으니까 성명하고 또 상담센터 갔어요. 또 복지센터 가서 명함 비밀 왜? 나에게 답이 없어. 지역에 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보호자 동반 상담 아 요거는 뭐냐면 상담자들 사범을 원래 부모님이 같이 오셔야 돼. 모든 치료는 가족 치료야. 근데 못 오시잖아. 그래서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를 클리어 파일이든 정부 파일에다 딱 해서 사본을 드리면 가서
어머님이 오셨으면 아버님을, 아버님이 오셨으면 어머님을 교육하셔야 돼, 서로. 네, 그렇게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네, 요점, 적자 생존입니다. 어떤 자만이 살아납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네, 관찰이 꾸준히 쓰시면, 네, 추가 읽기다 그러면, 이걸 볼펜 들고 찾아오면, 저의 인생의 신화적인, 그 주인공, 또 관찰이 이제 주인공.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9명 중에 38등이었습니다. 39, 고2 때. 얘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고,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편입해서 지금 석박사 더 마치고 지금 취업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30.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얘기하자면 우리말 보자. 우리말 보자. 이게 누구는 자꾸 이제 핑계를 대고 싶은 거야. 책임을 면하고 싶고. 그 시민이가 그래요. 어린이나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럴 때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도대체 왜 이 보호자는 학교에게 오리발을 내니까? 왜냐? 학교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여기가 반전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제가 책에서인가요? 책이네요. 교사 수필.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해준 교사 수필을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나요. 어떤 한 학생이 졸업하고서 성공을 했어. 근데 선생님, 선생님들은 생활기록부 뭐야? 행동발달 강황을 이전 선생님 걸 다 베껴서 쓰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생활기록부 사본 띄워봤더니요, 1학년부터 6학년이 다 똑같아요. 중1 2학년부터 3학년이 다 똑같아요. 특히 이런 애들은 뭐라고 써있냐면, 명랑 쾌활 하나, 주의상 하나. 2학년 그것에서 단어만 바뀌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좌절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아이가,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해서 인천으로 나가셨대. 분가. 근데 재혼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애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점심 좀 사주세요. 얘가. 왜? 아, 엄마가, 이혼한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빨래 해주고 반찬 해주고 갔는데, 두 달 동안 잠수 탔대. 근데 애가 좀 활발해요. 유쾌하고. 얘는 뭐 대안학교를 갈 필요가 없네. 제가 그때, 야, 결국 너가 지금 외로워서 이렇게 힘이 든 건데.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때도 봐서, 엄마가 저 옆에 계시면 검정고시 준비가 또 될 수 있어요. 엄마가 챙겨주시면. 근데 엄마도 안 계셔. 그럼 어떻게? 야, 외로운 건 사실인데, 누가 네 외로움을 돌볼 수 있겠니? 내가, 제가 돌봐야 되겠네. 고등학교 1학년에.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너 학교 나오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딸 봐줄 테니까, 저 중앙선 열차 타고 공주산 근처에 내려와. 걷고 싶으면 막 걷고, 딸판 하나 줄 테니까 이거 깔고 앉아서 막걸리 하나 사. 두 통 사면 돼. 마시다 보면 눈물 나올 거야. 울어. 못된 교육을 했어요, 제가. 위험한 교육을 했죠? 그리고 제가 끝나고 이제
애하고 상담 끝나고 지갑을 보니까 돈이 15,000원밖에 없어. 야, 그거 가지고 와, 가서 실컷 뭐 큰 돈은 못 되지만 막걸리나 사 먹어. 그 아이 이제 얘, 이, 이 아이를 엄마를 꼬셔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혼한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저는 엄마 아빠에게 책임을 물어요. 왜 나만 고생해? 담임만 탔다고? 당신도 고생해야지. 당신 엄마냐, 너 당신 아빠. 그런 속안에 그 못된 속아지가 있었지. 그리고 다, 근데 속아지를 확 부리지 않고 살살 꼬시는 거야. 이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집요하게. 모의고사를, 3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등수가 중학교 때 내신보다 좀 높아졌어. 걔네들 공부해서 올라간 거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아, 중학교 때 몇 퍼센트 했는데 이번 모의고사를 몇 퍼센트 해서 전국에서 0.02% 올라가지고 전국에서 한 7,000등 정도가 올랐네요. 그렇게 부모한테 안 돼. 근데 계속 쉬고 답이 없어. 근데 결국은 어머니를 변화시킨 건 누구예요? 네. 똑같은 문제를 아이에게도 보내고 엄마에게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애가 엄마를 만났어. 엄마, 우리 담임선생님 진짜 좋으셔. 그랬더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나오더라고요. 학교에 딱 오셨어요? 주의할 거 같이 이혼한 경우 시작 읽어보시면 시작. 이혼한 경우 자칫 주의할 때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 오셨길래 학교 회의실,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딱 모시고 차 한잔 들려고 하고 그러면 학부모와 면담을 할 때 첫 마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학교라는 곳에 긴장하고 오십니다. 제가 교무실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차를 대놓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첫 문장을 뭐라 그랬냐?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위에 있었어요. 네. 요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더위에. 더위에? 아, 이거 번뇌인데요. 야, 어딨냐. 더위에. 그렇지, 요거 상담을 다시 찍. 이때 이제 어머니하고 제 상담 책을 보시면 이런 얘기도 마주보고 앉지 마세요.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런 얘기까지. 그냥 마주보면 부담스러워. 아, 그러시구나. 메모도 해봤는데. 중요한 거 제가 메모해도 되죠? 이때 첫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애기. 이때 얼굴이 쩌는 표정을 줘야 돼요. 애기. 자식 지금 진짜 힘드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애기. 다시. 진짜 힘드시죠? 아, 연습. 다시. MG, MG. 다 같이. 시작. 애기. 자식 지금 정말 힘드시죠? 이렇게 쩌는 표정을 지어. 그러면 엄마는 1초 안에 엄마는 무너집니다. 엉엉을. 그럼 상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티슈를 갖다 드려야지. 엄마는 실컷 웃어. 그러니까 상담 끝났어. 왜? 상담은 교사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아니더라는 거지. 본인이 깨닫는 거지. 근데 그 울음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다시 제가 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다시 반찬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러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됐죠. 어머니도 애쓰시고 나도 애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네,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고3 때 이제 제가 다른 학교로 갔어요. 야,
2학기 때쯤 고3 때, 야, 저 졸업, 엄마랑 한 약속 지킬 수 있겠냐? 엄마랑 한 약속이 졸업하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 아, 출석일 수 여유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증상이 있어서 조퇴를 하는데 무조건 밥을 먹이고 보내라. 괴담 수준도 아니야, 이 정도. 일상적인 이 부모의 심리적인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밥 내게 보내! 이런 심리가 좀 엿보이잖아요. 그 심리적인 분석이 먼저 필요해요. 상담 선생님 임상 심리 적응하셨대. 날 왜 불렀나 몰라. 본인이 하셨대. 이런 거거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의식으로 따지기에 수동적 편, 수동적 공격. 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속에 반면에 보내줘야지 하는 그것을 따지는 그럴 때 무슨 입당 압박 없어 걸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수행 1점을 가지고 발발발 떨 때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는 애들.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언니 되게 까칠해 따져 그러면 그걸 옳고 그름을 따져도 답이 안 나와. 왜? 그 언니가 요즘 많이 어떤 거야? 우울한 거야. 그냥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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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애고 목숨 내비둬 하고 싸우지 마시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집단 상담을 하는데 의자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탕이 이렇게 틈새가 있어서 애가 그걸 뭐 일부 따가지고 손가락이 찢었어. 그랬더니 애를 데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기억하던데 애가 엉엉 우니까 중학교 1학년 참 잘 울대. 처절하게 울어. 애 데리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갔는데도 또 조심스러워. 그냥 가면 안 돼. 허락을 받아야 돼. 어머니, 내가 이렇게 혹시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 있나요? 아, 네, 어느 병원 가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뭐 다쳐가지고 동대했거든요. 그것도 좀 봐주세요. 이런. 그럴 때 열받으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에이, 그럴 때 역으로 가버리는데, 선생님, 엑스레이까지 찍어보세요. 엑스레이 한 만원, 2만원인데 뭐. 그쪽에서 그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트집 잡고 나오니까, 그래, 당신도 복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서 보냈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전개가 안 됐지만, 부모님께서 이렇게 따지고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우울을 살펴봅시다. 네, 오늘 추천 보소. 4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로 어울리는 자식을 위해 친구를 하며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이럴 때 그 아이들이 지금 외톨이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는 어떤 애들? 나대는 애들. 또 한 가지 애들, 아까 그 노래처럼 슬픔이 가시가 된 아이들. 네,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지금부터 주무시던 분 잠깐 보세요. ADHD 아이들 여기 ADHD 피터 이야기라는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42초짜리인데 이제 그 옛날에 즐거운 학교 사이트에 어느 선생님이 파일을 통째로 올려놓은 걸 내가 내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본이 검색이 되질 않아 화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적 발달 장애인으로서 ADHD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3학년 1년간의 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ADHD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쉬쉬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6 내지 9%입니다. 그럼 한 번에 몇 명이에요? 두세 명이에요. 그래서 이 ADHD 애들을 다 그 대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반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ADHD 영상을 담임선생님들에게 소개도 드렸지만 제가 들어가는 반에서는 전부 이 영상을 틀어줬어요. 3월에. 얘들아, 선생님이 알고 있는 반이라면 한 반에 두세 명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반에 어떤 아이가 ADHD라고 선생님이 아는 바도 없고 지목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다만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우리 생각해보자. 특히 이 혹은 늦어도 이번 달 안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보실게요. 얘는 이제 다른 애들이 발표 수업이라 그러면 질투를 해요. 그러나 어차피 방해야 자기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약해서 학교 폭력에 힘이 세면 가해자가 돼요. 약하면 피해자가 돼요. 필요하시면 원본을 드릴 수 있는데 원본도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체육 시간입니다. 애가 지금 뭔가를 잘하고 도왔죠? 또 질투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애도 잘하고 싶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나서 근데 옆에 말렸습니다. 보라색 입은 아이가 때린 시누이보다 말린 애가 더 밉다고 얘를 발로 가격합니다.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아 이제 집단 장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상담 선생님께서 집단 상담을 그 반에 가서 만약에 네가 피터가 너를 태클 공격했을 때 네 너도 이렇게 태클 맥을 하면 피터는 어떻게 할까? 피터도 그렇게 하겠죠?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애가 내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려고?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지. 지금 중학교 애들이랑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 피터 이야기는 초등학교, 이게 3학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영상이 모든 남원의 선생님들께 공급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선생님께서 이런 이게 답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 피터가 만약에 낯선 행동을 계속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1년을 행복하게, 멋지게 성장하는 한 해로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이 관심 끌고자 좋지 않은 방법으로 노력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안 물고 참아야 돼. 여러분이 해외에 웃어주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늑대에게 뭘 주는 거야? 고기를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왜 학교에 나오는지도 몰라. 고등학교 같으면 여러분들 다 재수야.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런 애들이 후적거리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반에 내가 1년 더 공부해야지. 그런 얘기 하고 일을 안 물어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근데 피터가 잘못된 방식으로 아니라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피터가 농구를 피터 키가 작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가 농구를 한다고 시집되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피터가 긍정적인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과연 피터가 노력하려고 할 때 기다려줬나? 근데 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애들이 피터와 함께 해주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이제 피터의 일. 그 ADHD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렛츠고 피터, 렛츠고. 그리고서 선생님들께서 종이를 한 장 나눠주시고 오늘 본 영상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 느낌이 좋았던 거 한마디씩 쓰세요. 그러면 그 제가 우리 둘째가 작년에 신규 상담대사가 됐어요. 9학년, 5학년, 6학년에서 이런 아이들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반에 담임선생님이 손을 못 쓸 정도로 그 반이 갈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얘는 저한테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런 데 강의할 거 때 여기 알바하러 다녔거든요. 여기 앉아서 이거 했어. 그러니까 들은 풍월이 있잖아. 그래서 애들 교실에 들어가서 피터 이야기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어느 반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랬더니 그 반 애들이 애 없는 시간에 그 아이와 점심 먹어주는 조를 편성했어요. 월요일은 누구누구고 화요일은 누구누구고 이렇게. 그때 담임선생님이 너무 행복해하시고 애들이. 그래서 ADHD는 우리 어른들이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해야 된다? 친구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여셔서 ADHD 송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휴대폰 여셔서 제일 먼저 여신분께 학교 경영 주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열어서 에이지의 신송. 내가 이거 무거운 거 다 들고 가야 돼. 이거는 조장규 감독님 이것이라고 제 사인을 해서 드릴게. 어, 벌써 나왔네. 누가 일빠예요? 네. 누가 일빠? 예, 네, 예, 네, 축하합니다. 박수 주세요. 내가 짱짱한데요? 이대는 걸 같이 불러보세요. 가장 큰 고민이 이 얘기를 새로 만난 담임한테 해야 돼 말아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왜? 괜히 얘기했다 선입견만 가지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런 거 학부모 총회 때 청소년이 겪는 어려운 내용 중에 ADHD도 있고 인터넷 중독도 있고 우울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학부모 입장에서 뭐라? 이 담임이 어이 얼굴 보니까 우리 딸은 어이 나이밖에 안 되겠네. 결국 다 하네. 상담하고 싶어. 의욕이 생겼지. 또 이런 거에서 엄마, 우리 선생님 오늘 이런 걸 가르쳐줬다.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 니네 담임이 뭔가 아시는 분이구나. 거기서 상담을 의뢰할 수밖에. 그럴 때, 그럼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센터에서 오신 선생님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자수해.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 오케이? 네. 저도 참 독하게 살았죠? 별나게. 그 다음에 조용한. 조용한 아이들은 아까 그 손가락질 맞송, 엎드려 자는 애들, 내 미토나, 제발 좀 잠 좀 자게 되거든. 그 아이들 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네가 아니. 너도 나중에 그럴 때가 있어. 5번 같이 읽어주세요. 아이들 시작. 아이들 지금도 고함을 얘기하는데 아이가 부모님한테 힘들다고 해서 부모님이 전화가 오는데 부모님한테는 계속 못한다고 상담을 보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부모님이 내고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이 대목에서 고민이 뭐냐면 도대체 교사가 아이 상담만 전문가로 해도 될까? 사실 그런 그게
애를 파악하고 애를 상담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센터에서 와주신 건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어른의 상담을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특히 한부모 가족, 또 빈곤 가족, 또 다문화 가족. 이런 부모들, 선생님들은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잖아. 반에 한두 개. 근데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눈치를 챘어. 아, 애들 교육만 가지고 되질 않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학부모 교육. 학부모들이 보통 가치를 해야지. 애들보다 더 가치를 해. 그래서 제가 또 원서 세 권을 수입해가지고 집에서 또 겨울방 내내 또 그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침야공은 학부모 교육 같이 첫 글자 시작 침야공은 시간 없어서 내가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칭찬은 뭐냐면 어머니들이 칭찬이 좋은 건 알지만 칭찬을 할 거리가 없다는 거지.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답이다. 칭찬의 기준을 엄친아에다 두고 아무개 과장님 아들에 두고 그러니까 안 되지. 칭찬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 내 아이의 가족에 두셔야 칭찬의 기준. 근데 이건 선생님들한테도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첫날 3월 2일 첫날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을 아부로 키울 거예요. 뭐? 아부. 근데 왜? 사람은 칭찬으로 격려로 크는 거지 주눅들은 비난으로 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평생 강의해보니 수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1번과 39번의 칭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1번은 맨날 개근이야 개근. 얘는 1년 내내 개근이야. 얘는 개근해도 선생님한테 칭찬 못 들어. 근데 얘는 일주일에 하루 시간 맞춰. 그럼 얘는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오면 얘는 칭찬받고 선생님 짜장면 사줘. 블랙데이에 가서 짜장면 2,000원 하는 날이더라. 그렇게. 그렇게 애들은 못을 주고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하셔.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에도 뭐? 아이고. 두 번째는 야단치는 기준. 무슨 메시지? 아이 메시지. 이거 교실에다가 붙여놔야 돼. 교실에 무기에다가 붙여야 돼. 화가 났을 때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붙여놓으셔. 다 같이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다 같이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자 엄마한테 화내는 기술. 엄마께서 시작. 엄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저 아빠한테 화내기 시작. 아빠께서 그러시니 이러네요 내 마음. 훈련시켜.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요.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야지. 선생님은 뭐 힘드냐? 선생님한테 AC, X 그러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환청이 있어가지고 C, X까지만 해도 농자를 같이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 선생님께서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공감의 기술, 뭐 미러링. 그냥 얼굴 똑같이 지어주면 표정 똑같이 지어주면서 얘기해줘. 이거는 무슨 훈련? 이거 답을 여기 답이 나와. 그다음에 운동의 기술, 부모 어머니들 건강. 어머니가 가장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어머니의 건강이에요. 어머니 체력 관리하세요. 이제 40부터 65까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체력 관리입니다. 돈 많이 벌어봐야 다리 후덜거리면 돈 쓸 데가 없어. 가슴 뛸 때 여행 다니겠지. 어머니들한테 꼬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습부진 기초학년 미달학생 서울 요즘 그게 화두예요. 서울은 또 전국 꼴찌예요. 기초학년이. 그래서 제가 영상
3차 시분 영상을 캠거했거든요. 3차 시분. 이거는 특히 이제 뒤에 그 센터 선생님들도 이 파워포인트 제가 저작권 프린트를 드리니까 파워포인트까지 포함해서 이 영상 그냥 센터가 바쁜 게 좋은 거예요? 한가한 게 좋은 거예요? 바쁜 게 뭐가 있어? 한가한 게 좋은 거지. 최고의 상담실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요하게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제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아차 내 강점 찾기. 도대체 뭐 잘하는 게 있어야죠, 이 새끼는.